어떠시죠? 좋습니다. 그런 게 신기하신가요? 베트남에 도착했어요. 이제 포시즌 리조트로 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생각했던 것처럼 조용해. 덥다고 상상은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운 것 같아. 습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코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오늘은 일단 일정이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7시에 마사지 샵을 예약해서 지금 일단 2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숙소 가서 체크인하고 수영하고 거기 안에 있는 데서 밥 먹고 이러고 놀다가 7시에 마사지 샵 다녀와서 저녁에 가서 룸서비스로 과일을 먹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겟레디를 찍고 다낭을 완전 투어를 할 겁니다. 지금부터 일단 이따 만나요. 안녕. 저기에 탔어요. 이제 이거를 타고 리조트 방으로 가는 거예요. Will be later. 아, 예. 나중에 가져다 준대. 갑니다. 여기가 리조트가 너무 넓어가지고 버기를 아 조용히 좀 해. 버기를 타고 이동을 해야 돼요 항상. 아 너무 좋다. 아 내가 여기 다시 올 줄이야. 예전에 베트남 올 때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오고 싶었는데 비싸가지고 못 올 뻔했어. 왔어요. 아빠랑 오빠랑 아주 핑계대고. 사실은 내가 오고 싶어서 예약한 거야. 오케이. Hello. 월페스트. 왜 이래? 우빈아, 한국말 쓴다. 개오바네. 아, thank you. Check in. Okay, see what we check in for you. Thank you. Have a stay. 원래 팁 줘야 되는데. 늦었어 이미. 아, 예쁘다. 아니 여기는 앞에 마당. 짜잔. 이게 거실. 어? 가방 나가지지 않겠나? 가방 다 해줘 알아서. 어 그때 들어야지. This is your villa. 아 예. We have one living room here and three bedrooms. Okay. I will show you around. 거실 하나에 방 세 개라는 뜻이야. 방 이렇게. 방이 세 개고 룸 하나를 예약했어요. 거실 하나. 여기는 두 번째 방. 여기 또 좁네. 넓은 방을 아빠 아줌마 써야 된대. 여기서 골룰해? 킹베드? 아니요? 아니지. 방 세 개를 쓰는 거예요. 그냥 풀빌라예요. 여기는 좀 외진데 있다. 아, 땡큐. 오, 아빠랑 아줌마가 여기 쓰면? 앞에가 이렇게 돼 있다. 괜찮죠? 여 이메일, 여 아, 이메일? This is our information about your resort. Like everything here. Oh, I will take care of your family until you check it out. So, to worry me. Anytime you need me, just dial. Thank you. Enjoy your stay with us. Thank you. Bye bye. 어, 오빠 왜 저래? 뭐야, 저 사람. 모자이크 해주세요. 물이 어때요? 시원해요? 미지근해. 아, 좋겠다. 아, 프로치. 땡큐. 어? 야. 안 들렸어, 뭐래? 뮤직. Drop the beat. 진짜 맛있다, 망고가. 망고. 와, 너무 맛있다. 지금 이거 씹어 먹어도 되나, 이거? 괜찮겠지, 뭐. 가다가 삐삐 울리는 거 아니야? 뱃속에서 신어갖고. 발음 다 빠졌어. 준비 다 했다. 아이들님 놀러 갈 거예요. 선글라스 이쁘죠? 겨울이 오빠가 선물해 준 거. 그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겨울이 오빠의 유튜브를 보고 싶슈. 예쁘다. 요거는 린다 페로우 거예요. 영국 거. 짱 예쁘죠? 제가 원래 선글라스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볼 줄 몰라서 선글라스 사러 가도 잘 못 고르거든요? 근데 그 이태원에 블링크? 블링크라는 선글라스 편집샵 갔는데 거기는 되게 보기도 쉽게 돼 있고 예쁜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 페이크미 제품도 샀는데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쁘죠? 오늘 옷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다시 나가야지. 덥죠? 네, 더워요. 얼른 덥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희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요? 네. 네.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가 링룬사원이라고. 링룬사원에 왔는데 모자를 살 거예요. 링룬사원 앞에 바깥입니다. 네, 우산입니다. 제가 사진 찍어 줄게요. 이따가 제가 우산 밀러 줄게요. 제가 내려가니까 우산 밀러 없습니다. 네, 네 사진 찍으세요. 아, 하나, 둘, 셋. 오케이. 위에 손오공입니다. 짠. 손오공? 네, 위에 우와. 집 가고 싶어. 나는 뿌리가. 뿌리가. 자연산? 자연산. 아, 가공으로 만든 게 아니고. 뭘? 다 진짜야? 와, 대박. 짱인데? 와, 너무 예쁜데? 엄청 예쁘다. 와, 예쁘다. 소윤아, 고모가. 어, 오게티다. 뭐야, 나쁘게. 좋은가 봐. 레드토랑. 아, 네. 기사님 안 드시나요? 아, 오늘은 비빔밥 먹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먹어요. 아, 제가 우수가 맛있는데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계속 많이 먹을까요? 진짜요? 저희는 지금 커피 사러 가고 있어요. 커피 점점 더 비싼데? 거기서 내는 커피가 진짜 커피 먹는 집에서 몇 만 원. 몇 만 원? 몇 만 원? 이거 얼추 얼마나 커피 사는데 뜻밖의 한 70만원 썼네? 근데 싸게 산 거야. 저 진짜 돈 내서. 한국에서 못 먹는 거니까. 근데 얘들은 뭐 자주는 못 사지. 그리고 뭐 환전해서 솔직히 여기 돌아다니면 쓸 것도 없어. 너무 싸고 다 붙다가. 선물 주는 거 좋은 거 써야지. 필리핀 처음 갔을 때도 신기해갖고 마트에서 이것저것 엄청 샀는데 이사갈때 다 버렸어. 먹지를 않아서. 술래잡지. 응. 다 내 거야. 소크성당 왔어요. 아, 이거구나. 흔한 사람들은 여기는 낙성당하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맨 위에 보면 낙 한 마리 볼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바람 방향 그 아. 낙 한 마리 정도. 여기 다 나오게 찍어요? 네. 난 이렇게 찍으려고. 네. 베트남 사람들이 자꾸 쳐다봐, 나 지나가는데. 그냥 한국인들을 다 쳐다보는 것 같은데, 한국 여자들을. 베트남 남자들은 쳐다본다고요? 네. 살기의 눈빛이 아닌가요? 사람들은 미국 하얀색 여자 엄청 좋아합니다. 아, 나 하얀색이야? 네. 아니, 어떤 사람이 아까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진짜 오토바이 타고 앞에 가면서 뒤를 돌아봤다니까 계속? 저 동안 그러다 보면 신고 살 수 있잖아요. 아, 진짜? 아, 한국에서 그렇잖아요. 아, 예. 네. 베트남 그런 경우 없어요. 맞아. 그래서 마음대로 볼 수 있어요. 나쁜 놈들이네. 사실은 여기는 베트남 여자 많이 거짓말이 많이 없습니다. 보통 학생들은 여자 매일 학교 다니면 그거 아웃사 입어야 됩니다. 아, 진짜요? 아웃사 입으니까 좀 난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거의 좀 안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가끔 보고 그리고 농담 많이 해요. 아, 그래서 아, 이쁘다. 나는 그럼 성범이 피부색이 보릿빛이니까 이렇게 해요. 금색. 이걸로? 이거 성범? 맞아요? 맞아요? 맞겠죠?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랑 하는 거 같은데. 이니셜 틀리면 다른 사람이랑 하트한 거. 이거 던지면 되나? 가지고 가도 되고 바라도 뜯어야 돼요. 가져가야겠다. 나중에 같이. 이거 하나 드실래요? 아, 제가 가지고 가요. 아, 그래도 이거 마셔봐. 나만 맛이 이상해? 대충이 가셔. 다 먹었네. 한 번만 쫙 먹어봐. 먹었어. 이상해? 맛바디샵에서 구독자분 만나기 기다려주세요. 갑자기 알아보시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너무 신기하다. 선생님. 와, 신기하다. 너무 예뻐. 아는 분이에요? 후배. 아. 너무 좋아. 간이 팬미팅 열렸어. 이렇게 해야 되나? 아무튼 이리로 오세요, 여러분. 안녕. 야시장이에요. 기다리지마라고 했어요. 그냥 먼저 안 들어와서. 안 들려달래요, 가서? 하고 그러다가 주장하고 나온 거예요. 주차하고 나오신대. 그러면 얘기하지만 사실은 부끄러워서 같이 먹은 것 같아요. 부끄러워. 진짜? 왜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다시 전화해볼게요. 오빠랑 친해졌던데? 그래요? 가든게임이야, 가든게임. 아, 가든게임? 해골이 먹으러 왔어요. 아빠 술 못 먹어요. 오빠만 먹어요. 다 안 먹고. 뭐야 이거? 하이네켄? 야시장엔 사람이 많아서 촬영을 많이 못할 것 같아요. 나올까봐. 동영상! 비디오! 비디오! 기사님한테 유튜브 나와도 되냐고 여쭤봐주세요. 괜찮나요? 오빠랑 둘이 친해졌어. 개구리 튀기! 이거 먹으라 그래. 드세요. 아, 맞아. 한국말로 해서. 드세요. 여기 우리는 다 조개구리 먹어요. 아. 먹어봐. 아, 먹어봐. 오, 다 드시네요. 엄청 좋아해요. 하나 더 사야 될 것 같아요. 오빠랑 기사님 친해져가지고 지금 둘이 말도 안 통하는데 게임하러 갔어. 안녕하세요.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짜잔, 식당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엄청 유명한 식당이래요. 해산물 식당. 우와, 짱크다. 우와, 짱이다. 와, 속초보다 더 커. 여기서 다 골라가지고 조리를 해준대요. 킹크랩? 오징어. 어, 오징어다. 찜, 찜. 네, 그리고 소금 튀김, 그리고 베트남. 연매 튀김, 찜, 한반 찜, 한반 소금 튀김. 오케이. 이렇게 집중해. 우와, 뭐야? 상어. 우와. 맛있어요. 저거 뭐예요? 말하려고 뭐야? 양샤오. 이름 몰라서 물어봤어요. 아는 사람 있어요. 띠꼬리 소개. 띠꼬리. 띠꼬리 소개. 띠꼬리 소개. 어? 아. 깨꼬리 소개. 깨꼬리 소개. 뭐야 이게? 우와, 짱이다. 이거 해보면 없어. 깨꼬리 소개. 깨꼬리 소개. 응? 지지래? 응? 지지래? 가게 이름 깨꼬리 소개. 깨꼬리 소개. 깨꼬리 소개? 예, 예. 깨꼬리 소개가 뭐야? 깨꼬리 소개? 저게 깨꼬리 소개라. 깨꼬리 소개. 코끼리 조개. 코끼리 조개. 맛있겠다. 응? 여권 사진 대사관에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원래 호텔 체크인할 때 스캔을 해놨는데 파일에 문제 생겨가지고 날아갔대. 호텔 체크인할 때.
이렇게 스캔했는데 약간 파일이 갑자기 날아갔대. 말이 돼? Okay. Anything in here? 거실에 그런 게 없어. 네. Okay, so nothing to see. 이제 한 가지만 더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그 여권 같은 데 저희가 스캔하는 이유가 이런 고객의 정보를 알려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현지 자체에서 그거 찾아올 수 있는. So we'll see what we can do to pull that away, to restore the fund. We do backups every day, so we may be able to pull it up, but we you know, I can't commit to it. Right? 근데 만약에 저희가 제가 환전을 일정 금액만 넣어가지고 비자 카드를 뭔가 임시방 카드로 들고 오는데 저희가 여기 체크아웃이 내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So, with and again, if I could respectfully ask this not. 잃어버린 건 잃어버린 거고. 일단 지금 그거야. 일단 지금 한국 직원분이랑 이제 매니저님이랑 다 오셔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임시 여권을 만들려면은 개인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또. 호텔에서 여권 스캔해놓은 게 파일이 다 날아갔다고? 일단 그거는 IT 뭐 부서에 연락해서 보관을 해주신다고 하셨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제 긴급으로 출국할 수 있는 그런, 아무튼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신분증만 가지고 갈 수 있다 하는데, 오빠가 핸드폰 뒤에 신분증을 넣어놔서 신분증도 다 사라졌어요, 오빠가. 저희는 있는데.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보고, 네,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게 포시즌에서 이런 일이 처음이래요. 다행인 거는 포시즌에서 말씀도 잘 해주시고 협조도 되게 많이 해주셔서 지금 마음을 좀 침착하게 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무는 동안 보안팀을 이렇게 보안부스를 각각 설치를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이거는 보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문을 잠그고 잤는데도 침대 옆에 있는 가방 가져가고 한 거 보면은, 이제 가능하면 일요일 저희가 원래 예정했던 한국 돌아가는 시간에 한국 돌아가게 해주시는데, 만약에 안 되면 솔직히 이거는 여기서 숙박을 지금 다 해줘야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제가 여기 700만 원 들여서 안전한 곳인 것 같아서 부모님을 데리고 온 건데. 아, 너무 충격이다. 여기서도 이런 일이 처음이래요. 나 진짜 뭐가 있나 봐. 베트남에 저주가 있나 봐. 나 진짜로. 그래서 일단 지금 2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밥도 안 넘어가고 토할 것 같아요. 한국 가고 싶어요. 오늘 원래 가이드님이랑 같이 2시에 만나서 밖에 엄청 돌아다니기로 했는데, 이 상황에 밖을 못 나갈 것 같아요. 이건 간수? 이번 거는 진짜 간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아, 지금 제일 문제인 거는 그거야. 나 솔직히 오빠 반지랑 뭐 핸드폰은 짜증나긴 하지만 반지랑 핸드폰은 다시 살 수가 있잖아. 근데 여권이 지금 당장 없고 오빠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우린 지금 한국을 못 가. 솔직히 말하면은 여기에 있기도 무서운데 지금 다른 데를 가도 똑같을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신경 써주는 데에서 계속 머무는 게 낫지 여기를 비우지도 못하겠고. 와, 토할 것 같아. 잠도 안 와. 이게 뭐야, 베트남 와서. 내가 솔직히 뭐 에어비앤비나 1-20만 원짜리 호텔 가서 이런 일 당했으면, 아, 베트남에서 뭐 돈 안 많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지 하는데, 여기 구조 자체가, 포시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구조 자체가 여기로 오려면, 그리고 여기가 진짜 프라이빗한 장소에서 풀장이 있는 곳은 특히 더 깊숙이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버기를 타고 한 5분, 2분, 3분을 와야 되는데. 왜? 무슨 뜻 같나? 나도 지금 그래. 내가 저주 걸렸나 봐, 그치? 나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나는 물건 잃어버린 건 상관이 없는데, 뭐 여권도 지금 뭐 어떻게 해주신다니까 괜찮은데, 나는 그거지, 자고 있는데 침대 옆에서 물건 가져간 게 너무 소름 끼치고 지금. 그리고 열쇠를 따고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걸 솔직히 맞는 키가 있어야 들어올 수 있는 건데 그거는. 그리고 여기 자체가 알죠? 우리 들어왔을 때 봤잖아. 여기 입구 들어오면은 거기서 검사해, 룸 어딘지 어떻게 왔는지. 문제는 해변가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엄청 와야 되고, 여기로 다닐 수 있는 거는 방과 방 사이,
그리고 우리 밥 먹는 곳 이렇게 이어져 있어서 내가 봤을 때는 호텔 직원인 것 같아. 청소하시는 분들이 와서 내가 이거 벗어놓은 적 있거든. 근데 와가지고 확인하고 명품 입고 하니까 뭐 돈 많아 보였겠지. 이 방에 이 풀정이 있는 것 자체가 돈이 진짜 비싸단 말이야. 따로따로 있어. 풀빌라랑 그냥 빌라랑 그리고 방 3개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돈이 한국인이고 하니까 뭐 돈이 많다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청소하다가 눈독 들여놨다가 새벽에 몰래 온 거야. 왜냐면은 내가 보니까 그 직원이, 여자 직원이 그때 말했잖아. 아침 6시에 퇴근한다고. 계속 교대를 하는 거대, 밤새서. 그러니까 그 6시까지 이제 하다가 자기 솔직히 그냥 버기 타고 와도 한번 둘러본 다음 그냥 할 말 없거든. CCTV 없는 거 다 아는 사람이니까 왔겠지. 바보도 아니고. 그리고 좀도둑이면은 다 훔쳐갔지, 캐리어체로. 내 말이. 근데 내가 그 아니라 카메라까지 나왔어. 어, 봐봐. 카메라 왜냐면 돈 비싸니까. 이거 캐논 건데. 봐봐, 이게 숨길 수 있는 것만 내가 봤을 때 가져간 것 같고. 그리고 나 한국에서 가방 훔쳐갔을 때도 도둑이었으면 가방 몇 개, 몇십 개 다 가져갔을 거야. 근데 가까이 있고 들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져간 거고, 한두 개를. 어, 그냥 내가 봤을 때 여권, 어, 여권도 해외에서 여권 도둑 많이 맞으니까 여권인 줄 알고 가져가는 것보다 이제 그냥 깰까봐. 그렇지. 깰까봐 가지고 나왔고. 네, 봐봐, 오빠는 세면대까지 내가 봤을 때 끝까지 갔어, 뭐 있는지. 그래서 어, 그러니까 세면대 앞에 있는 걸 가져갔어. 나간 게 없잖아. 가방만 왔다 딱 있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오빠가 팔찌랑 반지랑 이런 거를 세면대 앞쪽에 공간이 있거든? 거기다가 놨대. 세면대 앞쪽에 뭐 이렇게 올려놓은 데가 있어. 거기다가 놨대. 그러니까 근데 팔찌는 지금 오빠가 펴놨는데 돌돌돌 말려져 있고 그거 빼고 다 가져간 거야. 금반지. 이게 금이니까 딱 봐도. 딱 봐도 순금이잖아. 근데 그러니까 다 가져가고 거기서 이제 급하게 나온 거야. 나오고 이제 내 방이 옆에 있으니까 내 방으로 와서 나는 내가 잠잘 때 나 진짜 많이 뒤척이거든, 말하고. 그러니까 내가 뒤척이니까 지갑 들킬까봐 그냥 가방만 쏙 빼와가지고. 내가 봤을 때 세면대까지 안 갔어 나는. 왜냐면 내가 이거 세면대 놨는데 이거 봤으면 100% 가져갔을 거야. 그렇지. 그리고 나 팔찌도 스와로브스키 건데 그 100% 가져갔지. 근데 거기까지 안 갔고 내가 봤을 때 딱 침실까지 왔다가 불안하니까 지 들킬까봐 가방을 그냥 빼와서 여기 앉아서 확인을 한 거야. 확인하고 뭐 없으니까 그 지갑 확인하고 없고 뭐 확인하고 없으니까 카드 쏙 빼서 가방 그냥 던지고 옆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여기 했는데 문 잠궜었어요, 앞에? 그쵸? 그러니까 여기 앞에가 잠겨있는데 여길 못 여니까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문을 또 열었는데 잠겨있으니까 키 갖다 연 거지. 근데 딱 하니까 도망 이쪽으로 갔다면서. 이쪽으로 갔다고? 이 앞으로 들어왔으면 사람이 내가 확인했을 거야. 응.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어. 그 시간에 공인데 옆에. 그럼 이쪽으로 도망간 맞아, 거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출입구 쪽으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집 내 방향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혹시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겠지, 뒤로. 그렇지. 출입구로 들어왔어.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그 아래 열키를 넣어가지고 탁탁 소리가 나. 아, 여기 열려 있으니까 일로 왔겠다. 그러면. 근데 여기는 다 잠궜어요. 근데 이걸 다 완전히 다 내렸기 때문에 내려도 이 얼음거리는 게 보인단 말이야. 맞아. 그렇지, 보이니까. 우리 못 나가 오늘. 내가 이따 언니한테 물어볼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럴 때. 아, 나 토할 것 같아. 아, 심정을 얘기하고 있어. 여러분, 저는 지금 공항에 도착했어요. 하노이로 가는 상황을 좀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이렇게 켰어요. 어떻게 됐냐면 일단 리조트 측에서 대응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솔직히 제가 감정이 진짜 많이 상했었는데 오히려 대응을 그렇게 해주신 덕분에 진짜 오히려 베트남에 다시 오고 싶어졌어요. 일단 마무리만 말씀을 드리자면 현지 경찰도 오시고 리조트 총 책임자분이랑 매니저님이랑 다 오셔서 직접적으로 저희랑 뵙고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한국에 아예 못 올 뻔했는데 도둑놈이 다른 물건 다 빼가고 가방에 여권만 쏙 넣어가지고 문 앞에 버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핸드폰이랑 금반지 이런 거 다 안 주고 여권만 쏙 넣어가지고 그 리조트 방 앞에다가 버리고 갔어요. 살포시. 그래가지고 원래는 못 올 뻔하다가 진짜 극적으로 오늘 밤 비행기를 예매를 해서 네, 지금 밤 비행기를 타러 왔습니다. 대신에 이제 리조트에서 전액 700만 원을 다 환불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리조트 이용하면서 먹었던 음식들이나 이용했던 룸 서비스나 이용했던 것들 전부 다 돈을 안 받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도둑 맞고 마음은 굉장히 아팠지만 공짜로 리조트를 이용해 봤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돼서 저희가 이제 거기까지만 했으면 되게 감정이 조금 안 좋을 뻔했는데 호텔 총책임자분이 직접 얼굴을 만나 뵙고 그렇게 사과해 주시고 말씀을 계속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했고 저희를 이제 리조트에서 공항까지 고급차로 픽업까지 해주시고 나올 때도 그 매니저님, 총책임자님이 직접 나와서 인사를 해주시고 배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괜찮았어요. 그리고 공항 도착해서도 여기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되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제가 솔직히 돈을 떠나서 그렇게까지 인간적으로 도와주시니까 저는 되게 마음이 놓였던 것 같아요. 한국에 도착하면 새벽 5시쯤 될 것 같아요. 관광을 많이 해서 재밌는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했는데 도둑 맞은 브이로그가 됐어요. 그럼 안녕. 끝.